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780억 불, 우리 돈으로 약 7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79조 원. 아, 정말 일반인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요, 최근 이들 부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모든 재산을 세 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꾸준히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예 자녀를 위한 신탁 기금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자녀들에게는 궁핍하게 살지만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굉장한 부를 가지는 경우는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길을 망칠 수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 자녀들도 이 같은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멋진 부부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 또 가슴 한켠 굉장히 부러워집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싸이의 낙원으로 문 열었습니다. 10월 28일, 오늘 28일이죠. 네,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등.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자, 오늘의 중심입니다. 이번 주 문화 트렌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주제가 잡혀 있는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로 확인합니다. SNS나 저희 세대는 이렇게 자유롭게 막 들어가서 막 하질 못하잖아요, 대화방에.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자유로우니까 뭐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이러면 적은 비용으로 구세대보다는 좀 자유롭게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부러워요. 네, 이전에는 학교 생활 있는 거에 대해서 정식 코스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거, 주가고 싶은 대로 그냥 뭔가를 목표를 그냥 가지고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전에는 뭐 꼭 대학을 가야 된다, 뭐 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다음 사회 진출해야 되고 뭐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여서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 누렸는데 좀 색다른 거에서 좀 흥미가 있을 때는 좀 그런 쪽으로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전에는 참 먹고 살기 바빴죠. 앞만 바라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다들 열심히들 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물론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정보가 많고요. 이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여행도 다녀오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참 부럽다. 아, 나도 젊으면 저런 거 하려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트렌드는 정말 부럽더라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앞서 여는 말에 얘기 드렸던 이 외국의 기부 문화. 기부가 자연스럽고 기부하는 부모가 자랑스럽고 내게 유산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참 부럽습니다. 부러운, 따라하고 싶은 트렌드, 문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051님은 나 같으면 빌 게이츠가 아버지라도 그 재산 안 돌려받겠소. 내가 벌어 성공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진심이시죠? 멋집니다. 자, 이런 의견들 주셔도 좋고요. 부러운 문화 트렌드 이야기 오늘 주제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전 빅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 듣고 2부에서 금방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80 청춘 김옥교, 상가들의 피워주는 꽃과 풀들은 해마다 꽃이 피고 싹이 나는 청춘을 맞이하는데 내 나이 이제 80을 넘어 시간이 갔는지 알 수가 없네. 80평생 할머니의 삶을 담은 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피우다. 10월 31일, 11월 1일 저녁 8시 15분에 방송됩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좀 전에 들으셨죠? 10월의 마지막 밤, 그리고 11월의 첫 밤에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 피우다가 방송이 되는데요. 저랑 6개월간 호흡을 맞춘 김혜민 프로듀서의 야심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래저래 고단하고 힘드신 가운데 요즘 또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신사스러운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어 드릴 수 있는 시의 묵직한 울림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 8시 15분, 그 다음 날 저녁 8시 15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 금요일 코너 노차사, 노답을 찾는 사람들 이어가겠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사회.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2점이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찾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내게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참 못한 그런 고민 얘기 나눠보는 시간, 노답을 찾는 사람, 일명 노찾사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찾사에서 언제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윤용인 작가에 대해 보다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한 회색 그야말로 수트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체크무늬 넥타이와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이게 오늘은 이게 비록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네. 아,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네. 네, 그래서 이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네. 예의를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될까? 이야, 보이지 않는데. 네, 그래서. 아,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오늘 윤용인 작가와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윤용인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 싶어서 이 시간 좀 꾸며봤습니다. 네, 윤 작가를 저희가 처음 소개할 때 작가이자 여행사 대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본인은 뭐라고 알리세요? 표현하세요? 저희 그 대학생 조카가 하루는 저에게 이모부는 너무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은 이렇게 불려서 뭐 지금 똑같은 질문을 예. 했었거든요. 예. 뭐 전 사장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글쓰기 치유사니까 힐러라는 호칭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십몇 년 동안 쭉 글을 쓰면서 글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좋다 또는 슬프다 울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큰 희열을 느꼈었기 때문에 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력하지만 글 쓰는 작가로 불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초기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큰 여행사의 초기 주요 멤버셨다고요. 애초에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에.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록 전공은 이 행정학을 저는 전공을 했는데 아, 네. 일반적으로 행정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 공무원이거나 네. 이쪽 부분으로 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저는 이 체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시는 뭐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자유화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비행기 타고 막 멀리 좀 가고 싶고 역마살을 좀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예,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여행사에 들어갔고 그 여행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아주 큰 여행사로 지금은 하나 기업이 된 그곳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배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네. 경험을 일단은 쌓으셨고 네. 그리고 나서 작가의 길을 걸으셨나요? 함께 더불어? 더불어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일을 아주 즐거워했고 한 7년, 8년 정도를 아주 매진하고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일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익선 씨도 느끼시지만 일이 정말 재미있을 때는 막 샤워하면서도 일이 생각나고 막 당연하죠. 이러잖아요. 자다가도 아이디어 생각나고. 벌떡 일어나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엄청난 네. 흥분이고 행복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 인정을 해줄 때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7, 8년을 했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이제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 34살, 5살 때였는데 네. 결혼했고 아이도 네. 있었고 둘이 있었고. 그런데 네. 한켠에서는 뭔가 하나가 또 다른 것을 좀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글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정식적으로 기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이가 이 정식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시기였는데 네.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신문의 1호죠. 그 신문이 이게 출간이 됐어요.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IMF 막 이럴 때. 아하.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겠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제가 여행사에서 막 이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럼 여행사에서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예. 역할을 기획을 하셨어요? 기획했습니다. 기획해서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상품 개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셨구나. 그런 여하튼 그런 꿈 생각을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역삼역에서 네. 2호선 전철을 탑니다. 네. 근데 2호선을 타는데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그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니까 전철을 잘못한 거예요. 저런. 시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신문을 갖다 이렇게 접어서 보고 있었어요. 당시 네. 신문을 지하철에서 많이 봤죠. 90년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4단인가 8단으로 접어서 이렇게 보는데 특이하게 신문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네. 누구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지금 그 딴지일보의 발행인이 김어준 씨였습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아하.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본 순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냥 가서 저 뭐 얘기 좀 합시다 하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분이 홍대에서 일 때 따라 내려서 그분을 잡고 그날 3시간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출근하시죠 했고 회사 그만뒀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미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이고 두 아이 아빠였고 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는 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두려움이 많죠. 우선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두려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그랬고 뭐 잠자는 애기들 보면은 내가 이래도 되나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고 잘 나가고 있고 월급 아주 만족하게 받고 있고 또 그 앞에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생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제가 이렇게 이미 이게 주어진 길만 간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막 말리고 한 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꼭 있는데. 했죠. 했는데 네. 저는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는 바로 발로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면 운동 좀 해야겠네. 그럼 전 다음날부터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뭐 해야겠네. 그럼 전 다음날부터 바로 해요. 이게 또 성공 비결이시군요. 그냥 저는 그냥 빨라요. 이렇게 슉. 그거 해보고 아닌 말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네. 운동해야지 하면 운동화 일단 사고 운동화 가면서 트레이닝복이 없네. 그래서 사고 날이 좀 춥네 내일부터 이렇게. 아니 저는 골프 배워야지 할 때 다음 날 나갔어요 필드. 그거 제가 뭘 입고 나갔냐면 그 노스 뭐라고 하는 그 등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예. 등산화 신고. 아하. 필드를. 그래서 여기서 매너는 아니지만. 아하. 예, 그랬어요. 굉장히 빠른. 빨라요. 예.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남들 보기에는 이 취업이 어렵던 이 험한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장이 돼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내 일이 왠지 아닌 것 같고 난 행복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뭐 다른 거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50대가 돼서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 학교 다닐 때 아주 다양한 부분의 그 성격들의 유형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지금 다 같이 모입니다. 누군가는 아주 안정되게 한 길만 간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아주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거의 그 도착점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도 없고 특별하게 인생이라는 그냥 그 스펙트럼 안에서 각자 생활했다. 네. 저는 지금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기보다는 자기 기질에 의한 선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 안정적일 때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분한테 뭔가 변화를 시도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분은 그냥 조금 지루하더라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대신 지루함이라고 하는 약간의 뭐 그건 뭐 대가니까 하는 거고 나는 도저히 안에서 이게 일하면서 조미수져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나가셔야죠. 뭐 바꾸셔야 되고 변화하셔야 되고. 자신의 성향에 맞춰봐라. 네. 무조건 뭐 새로 하라 이런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행사를 차리세요. 네. 근데 일반 여행사는 다르죠. 달랐죠. 그 일반 패키지들 이렇게 일정표대로 가고 이런 것들은 전 재미가 없었고요. 저는 일태면 이런 거였습니다. 시험 봐야지만 예약을 받아주는. 무슨? 뭐해? 제가 그 효도 여행이라고 하는 네. 상품을 거의 뭐 가장 전문화시킨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효도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연예인들 가셔가지고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전문적으로 몇 가지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동시간 그러니까 네. 비행시간도 너무 길면 안 되고 네. 아 그리고 식단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식단이라는 아하. 것이 있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간호사가 동행할 때도 있고 건강이라고 네. 하는 부분도 이런 몇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되는데 제가 반드시 이제 대개의 효도여행은 이 당사자분들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제분들은 거의 몇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해가지고 우리 회감 여행, 뭐 저 칠순 여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큰 네네. 이벤트죠. 그런데 이제 돈은 얼마씩 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내드리면 거기서 사실은 끝이잖아요. 공항까지 오셔서. 네. 근데 저는 뭘 했냐면 자제분들한테 편지를 쓰게 했어요. 네. 효도 편지라고 해서 그리고 그 편지를 마지막 날 읽어드렸습니다. 그 삼겹살 네. 파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자제분들의 편지를 읽어드리면 이야. 그 자리가 막 눈물의 바다가 되고 소화 했어요. 소화 안 되셨겠다 삼겹살. 그죠 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자제분들은 네. 어르신들의 특징은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자기 자식들 얘기하거든요. 아. 그만큼 깊이 자식이 박혀 있는데 자식들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거 다 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드렸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편지를 써야 되고. 근데 그러면. 네. 우리 조건이 편지 쓰는 겁니다 하면 아니 그건 못하겠어요.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우와. 다 하셨고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부모님들의 여행하시는 모습을 바로 전송해드렸고 아유, 얘들아 나 잘 있다 이런 코너였어요. 얘들아 나 잘 있다. 네. 그런 특색 있게 기획하고 특색 있게 했습니다. 예. 아유 참 역시 차별화를 시켰고 그게 사랑을 받으셨군요. 근데 글 쓰는 일하고 여행,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통하는 데가 있어 보여요? 글 쓰는 일은 제가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발짝 떨어져서 저를 바라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슬펐구나라는 나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행위고요. 여행도 마찬가지로 쭉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아, 내가 특별히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있나. 아, 내가 너무 나 자신만 생각했구나. 이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행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좀, 이런 데는 갔다 오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 추천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늘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네. 그래도 또 저희는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어디를 칠까요? 남도 쪽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 보성, 순천, 여수 네. 특히 저는 장흥을 아주 좋아하는데 네. 장흥을 추천하는 것은
이 청반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학의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장흥은 상당히 넓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네. 이청준 씨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상을 받은 한강 씨의 아버지죠. 네네. 한승원 씨 다 고향이 그쪽이십니다. 아하.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테마로 잡고서 가셔도 좋고 네. 또 가을에 남도는 또 워낙 먹을 것도 또 풍성한 곳이니 예, 영남권은 없으세요? 남도에도 호남권이 있고 영남권이 있는데 지금 호남권 주셔서. 아, 예. 그러면은 저는 영남 알프스 네. 쪽. 알프스 산 좋잖아요. 네. 예, 그쪽도 저는 뭐 당연히 추천하는. 영남 알프스가 어딘가요? 아, 영남 알프스가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딱 떨어진 않네요. 이게 영남 알프스라고 지금 딱 나오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영남 그 알프스. 산간을 네.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을 또 접고 새로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 드실까요? 하죠. 아, 네. 뭘 하시고 싶을까요? 그때쯤이면. 지금은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소설 하나 쓰겠다라는 작가의 꿈이 있고요. 네. 하나는 큰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꿈도 있습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은. 꿈은 뭐 그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글 쓰는 분들이 네. 사실 뭐 돈을 버는 일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일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향상. 근데 네. 그걸 다 하고 계시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좋은 글을 쓰려면 섬에 한번 가서 막 그 일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에 오기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창 속에서 뒹굴고 미워하고 사람들의 배신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잡초처럼 한번 그 속에서 살면서 성찰하면서의 글을 쓰고 해보자. 싶다라고는 아하. 하는 욕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남 하는 건 안 하시는군요. 나 좀 남과 다르고 싶은 그런 게 강렬하세요. 저 쓰신 책들이 사장의 본심, 남편의 본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른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사장, 남편, 아버지, 어른 중에 뭐가 힘드세요?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요. 아버지가 역시.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아버지는 자식들에 의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네. 인생은 제가 어떻게 뭐 터치할 수도 없고 예측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7941님 그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코너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010님 작가님 책 보내주셔서 잘 읽었는데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이 코너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뭐 코너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상당히 마음에 주저가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군가를 상담하는가도 있고 사람에 대해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 기계적인 상담에 대한 저항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답은 그 각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충분히 이렇게 노차사라고 하는 좀 더 다소 경쾌하고 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PD님이나 또 익서님이나 워낙 경험이 또 많으신 분들이고 워낙 즐겁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네. 애초에 고민들을 좀 내려놓지 않았나. 우리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너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어저께 오늘 이제 뭐 이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시를 하나 그냥 자작시라고 하기에는 자작시죠. 네. 근데 시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시도 좋아하고 그 하나 이렇게 썼어요. 와, 네. 시를 지으셨어요? 네, 그거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이럴 네. 때 아, 좀 어떻게 보면 좀 노련하고 이 방어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네, 네. 제목이 제가 그때그때 아프기로 해인데요. 그때그때 아프기로 해.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아프기로 해. 살아간다는 건 잘 걷다 돌뿌리에 넘어지는 어린애처럼 무시로 배신의 돌, 영문모를 돌, 느닷없는 돌, 믿었던 돌들을 만나는 것. 놀라고 주저앉고 바닥에 엎어져 한참을 울고 며칠을 아파하는 것. 그럴 때마다 마음의 벽을 하나씩 두르고 세상은 그런 거야. 인간은 그런 거야. 사랑은 그런 거야.
믿음 따위 개나 주는 거야. 아프지 않기 위해 인간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기. 예감이 이상하면 먼저 자르기. 그런데 이상하지. 벽들이 쌓여 마음은 단단해지는데 안전한 만큼 설레질 않아. 편안한 만큼 묻고 싶은 것도 없어. 평화로운데 재미가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하여 그때그때 아프기로 해. 반복의 배고픔처럼 아프기로 해. 아플 때는 아프기로 해. 죽을 때까지 아프기로 해. 살아있는 증거로 아프기로 해. 사람에게 평생 설레기로 해. 이렇게 썼습니다. 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몇 대목이 있어요. 예감이 이상하면 먼저 자르기. 그러니까 저는 귀에 먼저 싹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만큼 설레지 않아? 편안한 만큼 재미가 없어? 다 듣고 나니까 네. 문득 풍욕이 생각이 났어요. 그 풍욕을 하기 위해서는 살을 내야 되고 자연 속에 내 살을 좀 온전히 내밀어야 되고 조금 생채기 나잖아요. 나뭇가지에도 부딪히고 하는데 모기한테도 물리고 근데 풍욕을 하는. 아,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8498님이 영남 알프스는 가지산 능선 언양 미량 넘어가는 산이 딱 금세 찾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끝곡 추천 하나 해주시죠. 제가 그 전에 이주호 씨하고 유기종 씨가 했던 해바라기 음성을 너무 좋아해서 네. 어렸을 때 다락방에서 비 오면 늘 그거 듣곤 했는데 네. 좋은 노래도 있지만 오늘 좀 밝은 노래로 행복의 사랑의 시? 해바라기 사랑의 시. 예.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 마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차사 노답을 찾는 사람들의 아주 지혜로운 답을 조언해 주셨던 윤영인 작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50분 막 됐습니다. 그 참 이런 건 부럽더라. 이런 문화, 이런 트렌드. 아, 나도 끼고 싶더라. 이런 주제 드렸잖아요. 8563님. 요즘 애들 정보 정말 부러워요. 금방 뭐 사고 싶다 했더니 검색하더니 핫딜 최저가 검색으로 바로 알려주네. 우리 때는 어디 뭐 산다고 인터넷부터 들어갔나요. 요즘 애들 참 빨라요. 7941님. 어제 할로윈 파티 한다고 난리더만요. 우리 때는 대학 축제 말고는 별게 없었는데 각종 파티들이 많은 요즘 문화가 부러워요. 9756님. 오늘 잊지 못할 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입사한 날. 벌써 22년. 15년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이날은 잊지 못해요. 저의 전성시대였으니까요. 6661님. 컴퓨터 게임에 심하게 중독된 아내와 이혼 후 저는 인터넷 같은 매체를 아예 접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기능을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지금은 아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잘 활용하고 있죠. 라고 주셨어요. 자, 오늘 7650님 그리고 3367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앞서 약속드린 것처럼 해바라기 사랑의 시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 당신 전성기는 주말 일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